자, 이번엔 CEO 코너고요. 기업이 좀 변화가 생겨서 얘기를 하고 싶으시다고 나오셨습니다. CN투스의 하춘옥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CN투스 그러면 CN투스 성진 네. 이었죠. 맞습니다. 네. 사명을 변경하셨네요. 네. 우리 CN투스를 또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위해서 사명 변경의 계기 그리고 또 우리 회사는 어떤 회사다 브리핑을 좀. 네. 그러겠습니다. 먼저 저희 같은 경우 올해로 이제 설립된 지가 20년 되는 회사입니다. 엄청 기시네요. 네, 그리고 이제 성진을 생각하면은 40년 된 기업이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먼저 소재 전문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크게 보면은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핵심 소재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에어 솔루션, 그다음에 워터 솔루션 두 가지 부분에서 큰 강점을 가지고 핵심 사업축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사명을 변경했는데 네. CN투스가 가지는 의미가 Culture and Technology with Us. 그래서 문화랑 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그룹, 기업. 이게 저희가 가지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새롭게 바뀌어진 사명에 부합하게 저희가 세 번째 사업축을 신규로 한참 하고 있는데 그게 라이프 케어 부분입니다. 네. 상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재 기업이고 업력은 뭐 CN투스는 20년, 성진까지 합치면 40년 네. 업력이 있으시고 생활 속 기술, 그래서 이제 에어, 워터 네. 이런 쪽에 이제 밀착된 그 기능성 소재라고 볼 수 있겠군요. 네. 네. 자, 코로나 팬데믹, 엔데믹으로 이제 국면이 접어들었는데 여기에 신성장 동력으로 필터 사업을 키우고 있으시다고요. 이 필터라고 하면은 저희가 보통 총칭해서 멤브레인이라는 용어로 제가 많이 알고 있는데 멤브레인도 필터의 여러 라인업 중에 하나이지요. 네. 네. 이 내용은 뭔가요? 사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저희가 흔히 헤파 필터라고 하는 고성능 필터를 최초로 개발한 기업입니다. 네. 대략 20년이 좀 넘게 개발됐었고요. 그다음에 그 20년 기간 동안에도 지금까지 계속 연구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가 글로벌 탑 수준에 계속해서 머물러 왔고 지금도 이제 많은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코로나를 맞으면서 필터 부분, 특히 이제 사람이 호흡하는 환경에 대해서 되게 많은 관심들이 늘어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 산업은 더욱더 발달할 것 같습니다. 발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던 이런 에어필터 기술들을 기반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핵심적인 강자로 저희가 자리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용 필터도 하시죠? 예, 맞습니다. 뭐 전기차 이슈, 또 뭐 친환경차 이슈, 뭐 이런 이슈들이 많았는데 네. 뭐 확장해서 해석하면 전장용 소재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네, 전장용 부분도 저희가 하고 있고 사실 이제 또 이제 주요한 변화로 보면은 지금까지는 저희가 핵심 소재부터 제품 설계나 개발, 생산까지 아주 특화돼 있어서 B2B 기업 B2B 쪽에서는 네. 일반 대중들한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업계 수위를 다투면서 국내에서는 최강자로 저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저희 같은 경우에 시장의 새로운 변화들을 읽어내고 그런 변화들을 최종적인 제품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들을 또한 되게 많이 길러왔습니다. 그래서 네. 중간에 이제 이런 B2B 기업에서 B2C 기업으로 굉장히 중요한 변화들을 저희가 또 겪고 있었습니다. 소비자들하고 좀 더 친숙해지기 위한 B2C 그 자체 브랜드가 제가 알기로는 아이르 그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하 대표님은 제가 뵌 적이 있죠. 상장 초기에 그리고 두 번째 팀 네. 출연이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때도 제가 이제 아이르라는 상표에 대해서 홈쇼핑을 보다 보면 이제 마스크하고 많이 그때 코로나 이슈가 좀 있었죠. 사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는데 사업 모델을 이 아이르를 중심으로 해서 B2B, B2C 확장하고 있는 그 부분을 좀 더 추가로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현재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초기에 이제 저희가 머물렀던 분야는 저희가 갖고 있던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 쪽에 저희가 굉장히 많이 기울어져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고민했던 분야가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그러면 새롭게 바뀌어진 환경에서 더 나은 안전들을 저희가 어떻게 공급해 드릴까 되게 많이 고민들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필터 기술에 새로운 공기 살균기를 제품을 개발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아이러 에어케어 서비스라는 제품을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중에 이제 저희가 내놓게 될 거고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단순히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어떤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에 국한되어지지 않고 고객이나 시장들이 원하는 문화적인 부분을 통해서 같이 가미를 해서 새로운 가치를 저희가 시장에 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B2C 사업을 하면서 되게 많은 즐거움을 느끼면서 저희가 이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네. 이 즐거움이 시장에서도 새로운 경험으로 고객들한테 좀 다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기업은 자기 정도대로 가고 있는데 주가라는 게 뜻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이 마스크 품귀 이러면 그냥 마스크 이슈로만 해서 2021년도에 주가만 그냥 확 떴다가 네. 솟구쳤다가 그냥 내려와서 지금은 네. 그래도 그냥 우리는 우리 길을 가고 있고 잘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이미지가 참 이 CN2스는 좋은 게 너무 뭐 그런 재료에 막 그때그때 막 뻔뿌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많이 안 하시고 그냥 기업만 하시는 걸로 네. 제가 이미지를 알고 있어서 네. 참 주가가 호응해주면 좋은데 그건 뭐 나중에 시장의 몫이니까. 네. 자, 플래시 방사 부직포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요건 어려운데요. 플래시 방사라는 게 뭐죠? 아, 이거는 이제 저희가 원래 소재 전문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난번 일본하고 문제가 생기면서 정부에서 신소재 개발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국제 사업들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로 저희가 이제 맡아가지고 새로운 첨단 소재 개발 국책과제 연구 개발 기업으로 저희가 선정이 되면서 했던 건데 이 플래시 방사 같은 경우는 아주 초임계 조건에서 방사를 해서 새로운 필터 제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네. 굉장히 좀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현재는 글로벌 전체에서 거의 한 기업이 독점해서 지금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3M 같은 데군요. 네. 아, 사업명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건가요? 괜찮습니다. 듀폰. 듀폰. 네.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의료용 보호 장비부터 건축, 농업 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고요. 그다음 저희가 지금 내년 정도에 처음 이제 시양산 제품을 개발할 계획인데 현재 지금 건축 분야만 하더라도 시장 규모가 10조가 넘고 2025년도 정도 되면 대략 15조 정도 되는 굉장히 규모가 큰 시장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소재를 새로 개발하게 된다 그러면은 또 다른 저희 성장 축으로서 저희가 유용하게 사용할 것 같습니다. 생분해 플라스틱 분야도 지금 접근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뭐 불가피하게 마스크를 사용하고 있지만 현재 마스크 제품 같은 경우는 폐기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저희가 충분히 도움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친환경 소재의 생분해 마스크도 저희가 똑같이 개발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가시적인 성과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 현재 사실 이 분야 같은 경우는 2025년도에 친환경 소재 분야만 하더라도 85조나 되는 큰 시장입니다. 네. 저희가 제품이 개발되고 나면 마스크에 국한하지 않고 다른 제품으로까지 저희가 시장을 확대해 나가려고 준비 중인 분야입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이게 뭐 사실 기업을 경영하시다 보면은 그 산업이나 뭐 어떤 변수에 대해서 예측을 정확히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향이 사실 이렇게 불협화음이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네. 중국에서 철수를 결정하고 해외 시장 개척을 추진하고 계시다는데 이 사업 방향 어떻게 지금 결정하고 계시는지요? 처음에 저희가 중국에 들어갈 때는 글로벌 시장을 중국을 통해서 저희가 접근을 하려고 들어갔던 겁니다. 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는 굉장히 큰 변화들이 지정학적으로 좀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기존에 아마 중국이 과거에 전 세계의 생산 공장으로서 했던 중요한 공급축의 역할들이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의도했던 부분하고는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오히려 저희가 봤을 때는 훨씬 더 새로운 기회
기존의 중국의 공급망을 대체할 수 있는 큰 기회들이 저희들한테 열려져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중국 공장은 저희가 철수를 결정하고 대부분 완료를 했지만은 대신 베트남 공장 같은 경우에 신규로 공장을 신축 증설해서 이미 작년 3, 4분기에 준비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진출할 미국 시장에 대비해서 다양한 제품들 개발들도 거의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기존 저희 했던 중국 시장 정책보다는 한 발 물러선 것 같지만 외래 더 적극적으로 큰 발걸음으로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저희가 준비를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짧게 그러면 이제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CN2스의 향후 목표하고 비전 제시 네. 해주시죠. 네. 기본적으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소비는 굉장히 풍요로워졌습니다. 근데 실제로 개개인의 욕구에 대비한다 그러면 그 소비는 만족도가 좀 한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개인의 욕구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라이프 케어 솔루션들을 저희가 좀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안전한 공간을 제공해드리는 아이르 에어 케어 서비스가 대표적인 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기술들을 기반으로 국내에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 기업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인 저희가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이제까지 해왔던 노력들을 새로운 성과들로 저희가 보여드리게 될 텐데 그 과정들을 지금처럼 애정어린 모습으로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 친환경 소재 전문 기업 CN2스 얘기 들어봤고요. 오늘 하춘록 대표가 소개를 해주셨네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